느리고 긴 영상은 속도감 있게, 집중시킬 부분은 느리게, 또는 시간을 되돌리는 이 기술. 안녕하세요, 겉투루드입니다. 오늘은 캡컷에서 영상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스피드램프와 리버스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캡컷 열고 비 오는 영상 가져옵니다. 이 영상엔 슬로우 모션과 역재생 두 가지 효과를 줄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면 영상이 끊겨 보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영상 올려둘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로우 모션 걸고 영상 내보내기, 내보낸 영상에 리버스 걸기, 이렇게 효과를 따로 적용해야 됩니다. 영상 속도 조절부터 해볼게요. 영상 클립 선택, 메뉴의 속도 클릭, 일반 클릭, 버튼을 드래그해서 0.5배속으로 바꿔주세요. 영상이 몇 초로 바뀌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체크 표시 클릭, 영상이 천천히 움직이죠? 영상 내보내기 할게요. 다시 새 프로젝트 만들게요. 초동물 영상 가져와서 똑같이 0.5배로 만들어줄게요. 내보내기. 물웅덩이 영상도 0.5배로 속도 조정해서 내보내기 할게요. 이제 진짜 영상 편집을 해볼게요. 새 프로젝트 클릭, 0.5배속 해둔 영상들 가져올게요. 이 새 영상에 역재생을 적용할게요. 영상 클립 선택, 메뉴 옆으로 당겨서 역방향 클릭, 나머지 두 개도 역방향 적용해주세요. 물웅덩이 영상은 천천히 역재생되다가 갑자기 다시 정방향으로 재생되도록 만들게요. 속도 적용하는 원본 가져올게요. 역재생한 물웅덩이 클립 앞부분 좀만 잘라줄게요. 이제 느린 영상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 볼게요. 타임랩스 영상 가져와서 클립 선택하고 속도 효과 들어가서 10배속으로 할게요. 확인. 프리뷰로 보면 뚝뚝 끊겨 보이지만 영상 출력하면 부드럽게 보입니다. 타임랩스 앞에 화면 전환 하나 추가할게요. 인기 탭에서 빼기 효과로 할게요. 이제 영상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스피드램프를 써볼게요. 뒤도는 영상 가져와서 영상 클립 선택하고 속도 클릭, 이번엔 곡선 클릭, 사용자 지정으로 직접 속도 그래프를 만들어도 되지만 저희는 편하게 할게요. 옆으로 넘겨서 FF1 클릭, 편집 클릭.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지만 엄청 간단합니다. 여기도 타임바가 있죠? 노란선은 속도입니다. 영상이 빠르게 재생되면서 중간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그래프죠. 속도와 타이밍은 이 점을 잡고 조절해주면 됩니다. 편의상 점 이름을 번호로 부를게요. 3, 4번 점은 0.5배속으로 하고 3번 점의 위치를 고개 딱 돌린 지점으로 옮겨주세요. 1, 2번 점은 5배속으로 하고 2번 점의 위치를 고개 돌리려고 할 때로 옮겨주세요. 확인, 확인. 이 뒤로는 나머지 영상들로 배치해줄게요. 완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줌인 줌아웃 회전시킬 때 쓰는 키프레임에 대해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